안녕하세요. 매직버룬 TV 미팅입니다. 이번 시간엔 풍선 한 개로 만들 수 있는 스쿠터 작품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기 앞서 잠시 터틀의 기법을 살펴볼 건데요. 터틀의 기법은 연결된 방울을 분리시켜주는 기법이고요. 꼬집어 꼬기 사이에 있는 방울을 터트려서 분리시켜주시면 됩니다. 몇 가지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꼬집어 꼬기 방울은 몇 차례 더 꼬아주시고요. 방울을 터뜨리기 전에는 반드시 꼬집어 꼬기 방울과 마주보고 있는 방울을 최대한 밀착시켜주셔야 합니다. 그럼 그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몇 차례 더 꼬아주시고요. 그런 다음 방울과 밀착시켜줍니다. 자, 이렇게 최대한 밀착시켜주시고요. 맞은편도 똑같이 해줘야겠죠? 방울을 꼬아주고 밀착시켜주고,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 방울을 터트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터트려주게 되면 이렇게 방울이 둘로 분리가 됩니다.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꼬집어 꼬기 방울을 몇 차례 더 꼬아주시고요. 그런 다음 밀착시켜줍니다. 마찬가지로 꼬아주고 밀착시켜주고, 그런 다음 사이에 있는 방울을 터뜨려주게 되면, 자, 이렇게 방울을 분리시켜줄 수 있습니다. 잠시 구조에 대해 살펴볼 건데요. 스쿠터의 뒷바퀴 부분이 되고요. 앞바퀴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핸들의 경우 앞서 배운 터트리 기법을 이용해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만드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260풍선을 대략 15cm 정도 남기고 불어줍니다. 자, 이렇게 풍선을 준비해 주시고요. 가장 먼저 뒷바퀴 부분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고리꼬기 방울 한 개와 꼬집어 꼬기 방울 한 개를 만들어 주시고요. 만들어 준 꼬집어 꼬기 방울을 고리꼬기 방울 안에 끼워 줍니다. 살며시 밀어넣어 끼워주시고요. 자, 이렇게 뒷바퀴를 만들어주시고요. 이번엔 작은 꼬집어 꼬기 방울을 만들어주겠습니다. 이어서 긴 방울 한 개를 꼬아주시고요. 뒷바퀴에 이어서 앞바퀴도 만들어줘야겠죠? 똑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줍니다. 고리꼬기 방울 하나, 그리고 꼬집어 꼬기 방울 하나. 꼬집어 꼬기 방울은 안에 끼워주셔야겠죠?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이번엔 스쿠터 몸체 부분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작은 방울 두 개를 꼬아 주시고요. 두 번째 방울을 꼬집어 꼬기 해줍니다. 남은 풍선은 아래쪽에 이런 식으로 내려주시고요. 그런 다음 앞바퀴 바닥면과 수평을 이루는 점에서 방울을 꼬아줍니다.
자, 이렇게 방울을 꼬아주시고요. 같은 길이로 방울 하나 더 꼬아줍니다. 자, 이렇게 방울 두 개를 꼬아준 후 앞바퀴 뒤쪽으로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위쪽 꼬지목고기 방울에 연결해 줍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작은 꼬지목고기 방울을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앞서 만들었던 것보다 조금 작게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조금 작은 꼬지목고기 방울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몸체에 이어 이번엔 핸들 부분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작은 방울 한 개를 꼬아 주시고요. 손잡이가 될 방울 하나, 꼬지목고기 방울 하나, 꼬지목고기를 할 방울 하나, 그리고 터뜨릴 방울 하나, 꼬지목고기 할 방울 하나, 그리고 맞은편 손잡이 부분 하나. 자, 이렇게 방울을 꼬아주시고요. 꼬아준 방울을 잠그기 해줍니다. 이렇게 만들어주셨으면 이제 터트려야겠죠. 꼬지목고기 방울을 만들어주시고요. 먼저 꼬지목고기 방울을 몇 차례 더 꼬아준 후 마주보고 있는 방울과 밀착시켜줍니다. 이런 식으로 최대한 밀착시켜주시고요. 맞은편 부분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밀착시켜줍니다. 그런 다음 사이에 있는 방울을 터뜨려주게 되면 이렇게 방울이 분리가 되면서 스쿠터 핸들 부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번 시간엔 풍선 한 개로 만들 수 있는 스쿠터 작품을 배워봤는데요.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댓글로 달아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